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서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한 다음부터 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온전한 자가 됩시다, 완전한 자가 됩시다 하는 말처럼 거북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십중팔구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자가 되자 하는 말도 참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지만 온전한 자가 되자 하는 말은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온전한 자로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흠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온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 즉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됩시다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스승과 같으리라. 온전케 되면 스승과 같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마음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좀 중얼거렸죠. 하나님 안 될 줄 알면서 왜 자꾸 이러십니까? 뭐 제자가 되자 하는 말도 상당히 거북스러운데 이 말을 서신서에는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로 바꾸어놓고는 왜 자꾸 스트레스 줍니까? 누가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이럴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중얼중얼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묘한 계기를 통해서 이 마음의 부담감이 감격으로 또 찬송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석사를 미국의 캘빈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뭐 이 교단에서는 캘빈 신학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는 신학교하고 제가 잘 가는 신학교하고 달라요. 웨스트민 신학교도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프린스턴에서 과거에 성경 문제로 교수들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보수고요. 여러분은 약간 보수에서 조금 앞으로 갔고요. 켈빈 신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그 학교에는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학자나 아니면 목회자를 한 분씩 초청해가지고 3일 동안 수업을 전폐하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전부 들어와서 오전, 오후 특별 강의를 듣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가 있을 동안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유수한 신학자 한 분이 초빙을 받아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들어가서 들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들을 때 학생들이 참 호응을 하고 잘 들었는데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죠.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해마다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듣는데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20년 가까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거든요.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미국을 뻔질나게 드나들어도 학교는 안 갔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뭘 강의해달라느냐 그랬더니 제자 훈련과 목회에 대해서 강의해달래요. 자기들이 전부 리서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생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또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 제가 가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해놓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제가 그 학교에 다닐 때 일본 신학자가 와서 강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첫날은 많이 들어가서 들었는데 두 번째 날인지 세 번째 날인지 어느 시간에 가보니까 세 사람이 앉아있어요. 네까지 세 사람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고 옆에 앉은 친구는 일본에서 온 친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대만 친구고 딱 동양인 세 사람 만나서 앉아있네요. 아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이 백호주의에 이게 오라던 인간들 신학교를 다녀도 그거 버릇을 못 고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치밀을 정도야. 뭐가 아마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강제적으로 동원을 안 하거든요. 미국 신학교 같은 데서는요. 그래가지고 그런 쓴꼴을 봤기 때문에 자 내가 가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 학생이 저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학생이 제가 듣기로는 30명에서 4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들어와도 30명은 들어올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평신도를 깨운다 세미나 할 때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주로 정리해가지고 저의 국제 담당 비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국제 담당 비서는 미국 1.5세대예요.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를 그런대로 잘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목사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가서 제가 물었어요. 작년에 누가 와서 이 프로젝트에 강의를 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로우 크릭의 하이벨스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대요. 그 앞에는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영국의 잔 스타트가 와서 강의를 했대요. 아, 영 사람은 완전히 기죽이 돼요. 그래서 막 하여튼 성의껏 하자 이렇게 하고는 강의를 했습니다. 아, 오전 풀로 2시간, 오후 풀로 2시간 이렇게 하루 두 번씩 이렇게 3일 동안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야 교수들과 학생들이 꽉 이런 강단에 꽉 들어차가지고 강의를 잘 들어주셨어요. 3일 동안 내내 변함없이 잘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강의한 다음에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제 자유 질의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무서운 시간입니다. 칼빈 신학생들이 얼마나 이론적이고 까다로운 친구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쳐요.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시간인데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질문하고 교수들도 몇 분 질문하고 학생들도 몇 분 질문하는데 저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랬는지 그저 크게 어렵지 않는 질문들을 해주어서 잘 무난히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마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앞쪽에 앉아있는 백인 유학생이 손을 딱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인상이 별로예요. 코가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참 그러면 좀 사람이 예리하게 보이잖아요. 아이고 마음이 뭐가 느끼는 게 오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아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강의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라는 말 대신에 서신서에는 완전한 자로 대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 완전한 자로 대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완전히 덜미가 잡힌 거예요. 내가 어떤 유명한 학자의 견해를 빌려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학자의 말을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토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더 증명을 하려면 뭐 헬라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헬라어를 제대로 읽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뭐 하도 오랫동안 안 봤는데 단어나 주소되지 뭐 진짜 헬라어가 싸운다면 이제 한참 배우고 있는 학생들하고 게임이 안 되죠. 이게 야단났단 말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아주 제가 그냥 빳빳하게 질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무엇을 묻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인데 번개불같이 지나가는 내면의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평소에 온전한 자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불만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너를 향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놈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놈아. 아버지니까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아, 이 생각이 번쩍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놀라운 감격이 그냥 스며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아버지니까 나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대답이 저 여자의, 저 여학생의 질문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뭔가 영감을 얻어서 깨달은 거 말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대충 알겠는데 아마 자매님도 저와 같이 완전한 자에 대한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에게 질문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드리 저도 똑같은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되지도 않을 완전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완전한 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사라지고 마음에 감격이 생겼습니다. 자매님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인 줄 알면서도 미천이 딸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마자 갑자기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오케스트라 지휘를 끝낸 다음에 박수 치듯이 막 요란하게 박수를 치는데 일어나지만 안 했지. 모든 학생 교수들이 다 박수를 치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막 꽝꽝꽝꽝 치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가 박수가 끝난 다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는 내려왔어요. 뭐 어떨떨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데크로 나오는데 뒤에서 쫄쫄쫄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까 아까 그 여학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강의하신 내용 책으로 나온 거 있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지금 미국판으로 출판하려고 지금 번역 다 끝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책 나오면 꼭 저에게 하나 보내주세요. 물론이죠. 보내주죠. 그래놓고는 이름도 안 묻고 주소도 안 묻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둘이서 돌아오는데 저 비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참 잘했어요. 그래. 뭐가 잘했냐? 아, 그 여학생 질문 말입니다. 저도 그 질문 받을 때 얼마나 얼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학생은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따져보려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은 동양적인 사고로 그 질문을 다 품어 안아버렸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